자, 여기가 여기가 윤동주 선생 문학관입니다. 윤동주 선생 문학관. 예. 오, 야, 이영울 시인도 왔네. 예, 아이고, 김성문 시인도 오시고, 유명한 시인들이, 강주의 유명, 어허, 문장식 시인도 오시고, 예, 야, 이성훈 시인도 오시고, 어허, 예, 반갑습니다. 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요, 강주의 유명한 시인들이 다 왔네, 여기야. 여기가 윤동주. 여기는 시인 아니면 뭐다? 맞아. 여기에는 시인 아니면 단 한 명도 올 수가 없는 자리야. 4시까지 달려가시고 저거. 4시까지? 다음도 순서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시간이다. 먼저 여기 갔다 올게요. 일로 오세요. 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구만. 한동주 문학관이 아 전부 여기가 갖춰져 있네요. 이렇게 아 거리 올라가십시오. 아 그래 왜 이리 왔어요? 따라 왔죠. 나는 여기 사진 찍느라고. 사진 찍느라고. 예. 한번 가보고 오셔야 돼. 따라다녔어요. 가보고 오셔. 그럼 뭐 있어? 뭐 있냐고요? 의자. 의자가 있어, 의자. 천천히. 천천히. 생각하면서. 아. 너무 좋으네요. 예. 이여울 시인 오랜만이요? 네. 예. 여기 올라가면서 한 말씀 해. 예, 여기 윤동주 시를 예, 어, 제가 낭송을 했는데요. 예, 해는 밤. 별 해는 밤. 윤동주. 윤동주 크게. 근데 숨이 가쁘네요. 숨이 가쁘면 저 가서 합시다. 예. 그러면 윤동주 생각 가봤어요? 네. 에, 좋까 묘에는 묘는. 묘는 안 가봤어요. 에, 그러면 안 간 것이구만. 나는 묘도 가고. 네. 또 집도 가보고. 다 그렇습니다. 가봤어요? 영정에. 여러 번 갔지, 나는. 안 가보신 데 없으시잖아요. 없죠, 그러죠. 그러죠. 나는 안 간 데가 없어. 전국을 돌아다니시죠. 네. 여기는 처음이야, 근데. 근데 너무 와서 보니까 네. 너무 운치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아이고. 아, 여기가 이제 윤동주 문학관은 이쪽으로 가고, 요거 이제 창의 문이고, 무학재 하늘다리, 그리고 시인의 언덕. 저 윤동주 시인이 네. 연희전문학교 다닐 때 이거를 좀 걸어가 다녔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랬구나. 네. 그때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네. 여자 그 치는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고 그러면요. 아, 예, 예. 혼자 갔겠어요. 여자랑 있으면 여자랑 있으면 여자랑 같이 갔겠지. 그나저나 오랜만이요. 그런 게 진짜. 네. 아까는 마스크 쓰니까. 응, 누군지 몰랐어? 어. 아니, 이름은 안 돼. 이름은. 우리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요? 이름이 더 유명한 일. 나하고 중국도 여러 번 갔거든. 어제, 우리 강원구 박사님은 알지? 어제 인터넷에 올라오기만 해도 나도 생각해. 우리 봐봐. 저기 우리 저 김종, 오미, 우리 박 회장님 어떻게 바쁜지 아니냐고. 항상 감사하게.